안녕하세요. 주민등록상 다육입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간은 1월 2일 오후 1시 정도 되었습니다. 1시 정도 되어서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아이들이 너무 목말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스프레이로 물을 살짝 한번 뿌려줬어요. 아이들. 아이들이 너무 목말라 하는 것 같은데 물은 많이 줄 수는 없고요. 물이 조금 필요한 아이들은 제가 뚜루룩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프레이로 입꼬지 아가들 물 조금씩 주고, 그리고 스프레이를 한번 쭉 뿌려줬어요. 창아이들이랑 국민애들이랑 다요. 이렇게 저희 창아이들 떼샷 보여드립니다. 우와, 저 뒤에까지. 너무 예쁘죠? 줄 맞춰 있는 거지. 우리 애기들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진짜 알록달록해요. 알록달록 이쁜 아이들 하나씩 또 보여드릴게요. 이 백이야. 이렇게 이제 뿌리를 자리를 잡았는지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뿌리를 자리를 잡았어요. 원솔로우도 잘 있고요. 먼노, 오렌지 먼노예요. 오렌지 먼노도 이렇게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와, 요 에보니는 또 이렇게 라인이 빨갛게 물 들어가고 있네요. 입장 좀 보세요. 입장이 이렇게 오동통통 합니다. 오동통 하네요. 와, 입장이 이렇게 예쁘고요. 애플립스는 보면 볼수록 안에가 펄감이, 와, 예쁘죠? 와, 벌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니? 야, 잠시만요. 아, 벌이 아니고 이 저기 뭐지? 어우, 이상한 벌레가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하우스가 따뜻하니까 문을 제가 좀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벌레가 잠깐 들어왔습니다. 벌레 침입을 막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본 소울앤이고요. 아, 소울앤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이뻐지네요. 일본 소울앤이에요. 그리고 론네반스 철아. 샤이닝 펄 철아도 이렇게 물이 들었어요. 너무 이쁘죠? 그리고 먼노 철아. 먼노 철아도 이렇게 물이 들었고요. 스프레이를 해줬더니 아이들이 목마름이 좀 해소가 뭐 많이 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조금 효과가 좀 있겠죠. 있기는. 마왕. 이 아이들 마왕 육형제고요. 이렇게 마왕 육형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일본 신나이예요. 일본 신나이도 빛감이 이래요.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뻐요. 이뻐. 뭐 연꽃말이야는 이렇게 물이 들긴 했는데 안에 생장점 주변에 아가들은 옥색이네요. 옥색. 와, 멋집니다. 콜로라타 아이스. 너무 예쁘죠? 와, 이뻐요, 이뻐. 아메스트로도 더 예뻐지고 있어요. 아메스트로고요. 그리고 짜잔, 짜잔, 짜잔. 여기 원정 에보니 두 개. 이것 좀 보세요. 와, 포스가 장난 아니죠? 이게 원정 에보니랍니다. 원정 에보니 완전히 너무 멋있어요. 애기들이. 자, 요거는 멕시코 야생 마리아. 여기 피멍 들고 있죠. 깨멍, 깨멍. 피멍이 아니고 깨멍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창철하고요. 매창철하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플로리디티 자고 나 이렇게 많이 달고 있던 아이. 여기저기 자구가 아주 엄청납니다. 예, 꽃대 자른 자국이고요. 생장점이 거의 없어졌죠? 꽃대 때문에? 와, 이렇게도 되네요.
여기도 애기, 저기도 애기. 자구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몬타니아 좀 보세요. 몬타니아가 이렇게 예뻐졌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도 와, 너무 예쁘고요. 비스트 자이언트고요. 요거는 립스틱 입꽂이에요. 립스틱 입꽂이 애기가 이렇게 손톱 좀 보세요. 너무 귀엽죠? 아, 쬐꼬만한 게 어쩜 이렇게 물이 들었을까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마가렛 마틴이고요. 레드 마리아. 와, 레드 마리아고요. 마리앙스는 더 이뻐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리아 블랙킹. 저기 블랙킹이에요. 블랙킹. 마리아 플라밍고. 마리아 플라밍고가 입장이 이렇게 오므러지지 않고 팔을 벌리고 있네요. 그러면서 물이 들고 있습니다. 마리아 플라밍고고요. 그 옆에는 홍상생수. 와, 너무 예쁩니다. 탈론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탈론이고요. 바네이어왕 여기 잘 있어요. 지금 스프레이를 좀 해주고 물을 조금 줬습니다. 그리고 아이시그린, 기존에 있던 아이시그린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오늘 또 국민이들을 안 보여드리면 햇빛 있을 때 많이 많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오늘을 또 들은 거예요. 햇빛이 쨍쨍할 때 이쁜 애기들 보여드릴게요. 와, 덴트라제. 아, 덴트라제이 아니고 아르제. 아르제도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았고요.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집에 온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올 가을에 왔거든요. 지금 잘커 나가고 있어요. 여기 자구 좀 보세요. 자구도 많이 달아졌어요. 저는 온술로우, 벤바디스. 이런 아이들이, 장미꽃같이 생긴 아이들이 너무 귀엽고 예뻐요. 에일린, 와. 에일린은, 저희 집 에일린 보면 볼수록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너무 예뻐요. 오늘도 레티지아 보여드리고, 미니벨 보여드리고, 와, 너무 예쁘죠, 미니벨. 그 옆에는 마커스구요. 멀티카볼 립스틱이 빛감이 이러네요. 와, 햇빛에 완전히 빨개졌어요. 바로 옆에는 블루 엘프랍니다. 와,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뻐. 레드 환타지. 레드 환타지구요. 바로 그 옆에는 런요니. 런요니인데 요거는 이렇게 요것도 이제 이렇게 노랗게 형광빛 색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는 시트리나. 저희 집에 시트리나인데요. 이 아이는 제가 적심을 했었어요. 여기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수영이 이쁘지는 않지만 요것도 나중에 조금 있다가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시트리나. 그다음에 예, 룬데리. 많이 컸나요? 룬데리 그 구석에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많이 큰것 같아요. 여름에 온 아이인데 그래도 잘 크고 있습니다. 레인드라. 밑에 입장들은 많진 않아도 이렇게 드랍이 햇볕을 많이 보니까 울록불록하죠? 너무 예쁘대요. 레인드랍이고요. 이 홍매화 때문에 제가 저 홍매화를 또 구입했다는 이렇게 예쁜 모습 보고요. 홍미하고요. 바로 뒤에는 양진입니다. 양진. 그리고 제스타. 제스타도 햇빛에 비춰서 너무 색감이 예쁘죠? 제스타예요. 오늘은 영상을 조금 길게 찍을래요. 문스톤이고요. 에케 문스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아, 이 아이가 플로리디티고 이 아이가 러브레터예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아보카도 크림. 요 애기 좀 보세요. 애기인데 이렇게 목질화가 되어 있고요. 저하고도 거의 2년 다 돼가요, 이 아이도. 잘 크고 있습니다. 아, 라지아가 빛감 좀 보세요. 와. 햇빛에 비춰가지고 색감이 더 예쁘네요. 와. 울로심도 그래요, 울로심도. 이렇게 보시면 너무 예쁘죠? 그리고 그 와중에 녹기란. 녹기란은 푸릇푸릇해서 예쁘고요. 녹기란이고요. 그 다음에 엘렌. 그 사이에 숲 뒤에 있는 엘렌도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엘렌이고요. 저 뒤에 부용도 이쁘네요, 오늘은. 부용도 잘 크고 있고요.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요 먼로 좀 보세요. 먼로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먼로인데 예쁘죠? 도미인이고요. 도미인.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이뻐요. 철한데 이름이 어디 보자. 넌 이름이 뭐였니? 아, 줄리아 철아래요. 줄리아 철아. 여기다 이름표를 놔야 되겠어요. 바닥에다가. 잠시만요. 줄리아 철아. 이게 줄리아 철아래요. 이름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여기 잘 있습니다. 줄리아 철아. 그다음에 러우. 원종 프리티, 리엠 프리티. 옆에는 원종 애성이에요. 원종 애성 이렇게 물들어요. 너무 예쁘죠, 라인이. 원종 애성이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 창호. 얼었다, 살짝 얼었다, 녹았다, 살짝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렇게 이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들었어요. 여기 밑에 좀 보세요. 예쁘고요. 그다음에 천대전송. 천대전송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든답니다. 천대전송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집시 있고 러블리 로즈 좀 보세요. 러블리 로즈가 너무 예쁘네요. 와. 러블리 로즈 합식해놓은 아이들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세이션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는 레드문이에요. 이거는 원종 자라고사. 원종 자라고사. 이렇게 자구도 하나 달아줬어요. 이것도 물이 드니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이거 릴리시나 금이에요. 예쁘죠? 릴리시나 금. 그리고 이 아이는 아메치스. 이렇게 보여드리면 아메치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차 이 아이가 올 12월 초에 냉해를 입어서 제가 목대를 이렇게 적심을 해놨거든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위에서 햇빛에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잡히나요? 자구 좀 보세요. 이렇게 바글바글 바글바글 하답니다. 이게 할로윈일 거예요. 할로윈인 것 같은데 이름표는 다 지워진 상태고요. 12월 초에 냉해 입었던 아이인데 이렇게 적심해가지고 자구가 바글바글바글 하답니다. 요 아이들 제가 조금씩 더커 나가면 보여드릴게요. 커 올라오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았고요. 냉해 입었던 미인경은 이렇게 꼬질꼬질해졌고요. 제가 분갈이 해줬어요. 냉해 입어서 목대 다 잘라준 부분은 버려버리고 이렇게 요 부분 요것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안 예쁜 캐시미어 철아. 캐시미어 철아도 냉해 입었던 쪽은 이렇게 입장이 다 떨어진 상태예요.
이쁘지 않죠? 이쁘지 않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뭔지 아시죠? 맥도가리인데, 그렇게 예뻤던 맥도가리가 냉해 입어가지고, 하나는 완전히 고사가 됐고요. 대포 탑식한 아이인데, 이제 이렇게 세 개는 살아나고 있어요. 이 아이들도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서, 이렇게 이제 생장점 주변에 아가들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도 제가 보여드려야 저희 아이들이 이쁜 아이들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이거 다 입고자 아이들. 입고자 아이들이고, 이 아이는, 제가 여름에 상태가 좀안 좋아서 다 분리해가지고 다시 심어준 아이들이고요. 여기 다 입고지예요. 저도 입고지를 많이 합니다. 요것도 입고지. 저쪽에도 다, 이거는 프리트 입고지.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그리고 치살성 씨앗바란 거 이렇답니다. 그리고 러블리로즈 입구지 아이예요. 거의 한판 입구지를 하나씩 다 했었는데 이제 요거 남았어요. 저 위에 러블리로즈 합식한 거 있잖아요. 그 입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잘 커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로사. 올 여름에 구입을 했는데 화상 입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적심을 했거든요. 했더니 이렇게 사두가 되어가지고 커주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쁜 아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저희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었네요.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계셔서 행복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연휴 날인데, 남은 시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이 많이 더듬거립니다. 예쁘게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